숙소 갑시다. 아우 날씨 너무 좋다. 대문이 흰색이었어. 어? 어 윤채야 일로 와봐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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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오케이 여기가 오늘의 우리의 숙소. 들어가실게요. 이야 뒤집어지지 이 바. 난 이 바닥에서 난 처음으로 반했어. 들어가 보세요. 우와 깔끔하다. 따라라라. 오. 너무 좋다 여기. 내가 좋다고 말했잖아. 진짜 내가 막 찾아봉투했다고. 우와 여기 식탁. 난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. 이런 디테일 식기도 이렇게 다 있고. 와 너무 예쁘다. 여기 식탁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지? 이거 봐 구슬도 있어. 여기서 막 노래도 나와요. 잘 선택했지? 야 TV도 이거 LG꺼 옛날 감성 버전인데. 핸들 의자도 있어요. 침대도 두 개야. 우리가 잘 곳. 여기야? 자쿠지가? 우와 웰컴 드링크인가 봐. 좀 이따가 사진 찍을래. 밖에 약 자쿠지가 있고 여러분 봐, 뻥 뚫렸어. 위에 하늘 봐. 여기서 좀 있다가 윤채랑 딱 둘이 도란도란 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지. 너무 좋다. 좋아요 좋아요. 아 너무 잘 골랐죠. 진짜 몇 시간을 뒤져가지고 내가 선택한 곳이라니까. 알지? 이거 무조건이지. 할머니 집 가면 이거 무조건 있는 거 알죠? 저희 할머니 집에도 이거 있거든요. 대만족 대만족. 윤철 빨리 짐 풀자. 뭐야 왜 그러고 있어? 말해 그만해. 내가 휴가 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자고. 5분간만 내가 아! 어? 안 깨물었어. 뭘 안 깨물어? 깨물려고 했지 안 깨물었어. 졸라 아팠어. 거기서 거짓말 치겠어. 편하게 안아줄게. 그냥 하나도 안 푸근해. 무거워. 정훈이 1순위가 아니라요? 오세범 파운더예요. 끝. 뭐라고요?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요? 여기 민박집에 방명록 쓰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혼여행으로도 이렇게 오가셨대. 방명록을 하나 써볼까요? 와 진짜 이런 필동 진짜 오랜만이다. 야 짜잔. 아 다 열었는데 이런데 가끔 문 연 데 있다. 아 지금 사람 이렇게 많아. 이게 뭐냐. 뭐야. 주전부리 사 먹어도 되겠다. 야. 우와 갈치회도 있네. 내가 광어 지느러미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. 어머니 저거 갈치라고 써 있는 거 회예요?
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? 제주도에서 안 먹어요. 어, 예, 처음 봐가지고. 진짜요? 처음 봐. 저기서 갈치랑 어? 그 랍스터 저런 거 사서 집 가서 먹자. 딱 되겠구만 그러면. 여기 그게 맛있잖아. 뭐? 무슨 주스? 한라봉 주스? 황금향. 황금향이래. 황금향은 뭐야? 한치회도 있어. 어머나. 난 진짜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어야 돼. 나 맨날 술 먹방 할 때마다 맨날 다 회사 먹잖아. 집에 가서 회 사고 민철 먹을 거 사고 올리브영 가서 입엿제 사고 전복김밥 있던데 저거 한번 사가야겠다. 와 보말이 있어. 보말 아세요? 너무 좋아. 와 참돔을 15,000원에 팔아? 어머니 광어 지느러미만은 없나요 지금? 15,000원이요? 야, 이거 10,000원이잖아. 어. 이거 하나랑 나 광어 지느러미 하나 사지 말래? 저희 광어 지느러미랑 이거 하나 주세요.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. 딱 색깔이 좋더라고. 지역 화폐 참나문정? 아 가능해요? 감사합니다. 나 그 춤추던 사람들한테 랍스터 하나만 사자.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사 먹어줘야 된다 생각해. 저희 랍스터랑 김치말이 삼겹살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. 네네. 랍스터는 한 전복김밥 먹고 싶대, 유채가. 제일 라지. 제일 라지. 어, 나 한라봉 주스도 하나 해주세요. 가자, 가자. 어. 아. 아. 보여요? 아. 맛있다. 김밥 좀 해. 거기에 또 우엉이랑 당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. 얼른 숙소로 갑시다. 갑시다. 아름다운 환상이에요. 그죠? 이거 샀대요. 뭐 편백나무 오일이랑 요거 거품 나는 거. 거품 나는 거. 요거 입욕제.